언니 언니 큰 언니 얼마 전에 우리가 왔다 간 그 출연했던 헤디라고 기억나? 안녕하세요. 저는 아 안 될 것 같은데. 아이고 원래 말로 잘 못해가지고 죄송해. 어떻게 우리 애기? 조금만 기다려봐봐 그럼. 어, 걔가 굉장히 선풀이 어마하게 많이 달렸고. 어. 장하다 우리 헤디. 그리고 네. 작은 언니 재환이라고 기억나? 자기가 왜 그 뭐라고 저 애완남이 되고 싶다고 그랬던. 몰라. 멍. 딱 이 각도에서 45도. 안녕하세요. 예, 35살 한재환입니다.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. 예, 능력 있는 여자 연락 주세요. 그런 여자 만났대? 못 만났지. 아, 어딨어. 그 친구? 그래, 그 친구. 그래. 못 만났대. 그래갖고 지금도 그 사람 유튜브 한다고 그랬잖아. 저기 뭐야, 그 보는 사람이 대여섯 명밖에 없대. 왜 그래?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왜 우리 와서 왜 자기가 식당 하다가 뭐 저기 조론하고 싶다던가 정숙 씨 있잖아. 왜 조론하겠다고 그러고 어, 그랬던, 음식 잘 만드시는 분. 아니 47년 동안 결혼 생활이 무거품으로 됐어요. 결혼을 해볼까 생각 중으로. 그래. 부산으로 아주 가셨대. 동생네 집으로. 가출을 하셨대. 동생네 집으로 갈까 그런 얘기 하더니 또 혼자 있어봐야 알지 뭐. 그래. 아이고. 혼자 있어봐야 또 이제 앞에. 혼자 있으면서 며칠 더 있다가 이제 자기 신세가 어떤지 아셔야 그 양반도 마누라를 다시 불러올 생각을 하든지 뭐. 근데 나는 다시 협상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. 그렇지. 즐거운 상상 채널 S.